제16회 대동경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리그 오브 레전드 중계를 맡은 캐스터 김수빈이고요. 오늘 한상용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16회 16번째 대동경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맞이했습니다. 16개 시도 대표팀의 지역 예선을 뚫고 올라온 1위 팀 간의 대결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만큼 뜨거운 경기력 그리고 아산 이순신 체육관에서 이 팬들의 함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대도 지금 잘 꾸며져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관람객들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어떻게 보면 16강 첫 번째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경기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경기는 저와 한상용 해설 뒤편에 마련된 무대 위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마치 프로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제가 무대에 선수들과 만나봤었는데 네. 상당히 긴장도 되면서 재미도 있을까라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있었거든요. 지금 무대가 나오고 있네요. 바로 이 무대, 이 무대에서 본인의 경기력을 뽐낼 수 있고 오늘 16강을 넘어서 8강을 넘어서 내일은 또 이제 4강전과 결승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이름 석자를 여기에 남기고 싶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먼저 대회 안내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이순신 체육관에서 경기가 펼쳐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선발이 된 16개 광역시도 대표 선수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전국에 잘하는 롤 유저들, 아마추어 유저들 최고수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미 다 지역 예선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경험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일 아산 이순신 체육관에서 펼쳐지는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 FC 온라인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 6까지 이런 대세 종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8월 17일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 16강 C조의 첫 번째 경기, D조의 첫 번째 경기 보내드리고 이후에는 FC 온라인의 16강 1경기와 2경기 스트리트 파이터 6 승자조 3라운드, 패자조 3라운드 경기 보내드리고 오늘 리그 오브 레전드 8강전까지 보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종목들 선정된 걸 보시면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다 포함된 맞네요. 종목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하시고 또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이 잘 선정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우리가 또 메달을 땄기 때문에 더욱 익숙한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경기 방식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강은요 4개 조 풀리그 단판이고요. 8강전부터 이제 3전 2선 승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과 달리 이제 8강전이 단판이 아닌 3전 2선 승제로 바뀌었고요. 네. 그만큼 더 강력한 팀들이 높은 순위를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위에게 주어지고요. 상금 400만 원이 수여가 되고요. 2위에게는 200만 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3위 100만 원, 한국e스포츠협회장상. 이 표창만으로도 우리 선수들에게는 정말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 석재를 또 부모님에게도 아주 포도처럼 전해드릴 수 있는 장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받게 되면은 네. 이게 또 생활기록부에도 충분히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린 선수들에게는. 네. 자, 리그 오브 레전드 16강 조편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조부터 D조까지 4개의 시도 자치단체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뭐 경기도에는 안효찬 선수라던가 저희가 좀 익숙한 선수들도 꽤 이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카데미 리그에 나와서 입상한 선수들, 우승한 팀들도 많이 출전하고요. 네. 그리고 프랜차이즈 아카디 팀에 어떻게 보면 소위 말로 프로 3군인 선수들도 많이 출전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프로가 되기 일보 직전의 그런 선수들입니다. 예, 이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에서 구마유 씨, 초비가 또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 이 선수들, 앞서 보이는 명단에 있는 선수들도 진짜 월즈, 뭐 LCK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도 뭐 칸 김동화 선수나 뭐 초비 정지훈 선수, 보란 네. 최은준 선수 등 많은 유명한 선수들이 지금 이 아마추어 대회를 거쳐서 프로가 됐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인천과 강원의 16강전 첫 번째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인천과 역시 선수들입니다. 이지후, 김주형, 오승준, 김율환, 오치훈 선수 이렇게 다섯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심 레드포스 아카데미 선수 출신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 다섯 명이 지금 모두 다 합을 맞춘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그런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예. 시조에서는 예. 강력한 어떻게 보면 8강 올라갈 수 있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저 김주영 선수, 이 사팡 선수가 좀 많이 기억이 남아요. 그렇죠. 예. 어린 친구고 지금 2009년생이거든요. 네. 아주 어립니다. 자, 그럼 패기, 무대 위에서 떨지 않는 그 패기를 과연 인천 선수들이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선수들입니다. 최혜국, 변경태, 한지훈, 권진우, 박우진 선수입니다. 이 친구들은 좀 약간 특별한 팀으로 알려져 있고요. 모두 고등학교 선후배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같은 예. 팀으로 2022년도에 올라왔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아쉽게도 한 명이 코로나 걸려서 대회를 못 나왔고요. 아, 그래요? 이제 드디어 완전체로 예. 2024년도에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한성용 해설의 말대로 이제 완전체가 되기까지 2년 기다렸거든요. 물론 상대인 인천광역시 선수들이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만은 강원 선수들도
한번 일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양 팀의 선수들 중에 실친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농심 네트워크의 예. 원딜 김윤환 선수와 그 다음에 강원도의 탑 선수 최혜국 선수가 예. 실제로 친구라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서로 간 예. 신경도 더 장난이 아니에요. 물론 뭐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네. 붙기 위해서는 한참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경기 중에 하지만 이게 탑 라이너 그리고 이제 원딜 또 캐리 대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타 때 또 탑 솔로가 원거리들을 무는 장면들 그렇죠. 또 원딜이 그걸 이겨내고 살아나는 장면들이 분명히 연출이 될 겁니다. 예, 자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팀에게는 이 멋진 트로피가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 양팀의 경기 인천광역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기 뱀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버전은 최근에 패치된 이번 주 수요일에 패치된 14.16 패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든 선수들이 지금 제 생각으로는 메타 파악이 좀 어렵다. 하지만 본인들이 잘하는 플레이, 평상시 연습했던 그런 잘하는 플레이를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자, 단판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인천광역시가 블루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레드에서 출발합니다. 아무래도 벤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타픽도 밴을 하겠지만 상대방이 잘하는 픽들을 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최신 메타픽이라 볼 수 있는 애쉬 그리고 오로라 밴 등이 좀 눈에 띄네요. 그 상태 애쉬에 이어서 르블랑까지 잘라주고 있고요. 뭐 지금까지는 거의 뭐 메타픽에 따른 뱀픽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볼리베어 베어 정도만 상대방을 예. 좀 견제하는 픽이었고 예. 그 다음에 강원도의 탑 솔로 선수가 재밌는 픽을 할 거라고 저한테 약간의 그런 귀띔을 해줬거든요. 언지를 줬군요. 네, 근데 뭐 하는지를 안 알려줬어요. 예. 저도 모릅니다. 자, 일단 인천광역시는 레오나를 먼저 가져갑니다. 자, 레오나 같은 경우는 요즘 바텀에서 선픽으로 뽑아도 무난한 그런 카드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뽑은 감이 있긴 한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픽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글에서 세조아니 같은 픽들, 충분히 또 마우카이 같은 픽도 등장하고 또 최근에 또 바이도 버프가 먹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세조아니로 갑니다. 자, 일단 단단한 정글인 세조아니를 뽑으면서 레오나에 상대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고요. 자, 두 번째 픽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온거리들을 하나 뽑거나 또는 세조아니와 연기할 수 있는 요네라든가 다른 카드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 그냥 바로 알리스타. 어차피 너희 카드 보여줬으니까 우리도 따라가겠다는 생각으로 알리스타가 등장했네요. 네. 일단 앞라인을 설 수 있는 챔프들을 먼저 뽑으면서 시작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고요. 이 앞라인 보고 이제 인천광역시에 연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픽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알리스타를 보게 되면 이지리얼의 손이 가거든요. 네. 알리스타가 이지리얼을 몰기가 좀 어려운 그런 챔피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예. 이지리얼 올려놓고 또 이즈레오나 조합도 바텀에서 꽤 강한 조합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선택의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만 이지리얼을 선택을 하면서 일단 바텀 구도를 완성하고 있는 인천이고요. 오, 그리고 자신감 있게 인천광역시 정글러 선수가 니달리를 선택했네요. 네. 자, 가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니달리 대 세조아니 구도에서 니달리가 어느 정도 세조아니를 좀 괴롭히면서 초반에 카정을 하거나 또 라인 영향력을 먼저 펼쳐야 되는 그런 챔피언인데 맞습니다. 근데 6렙을 지나면 그때는 또 세조아니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구도를 잘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세조아니 보고 니달리를 픽했다라는 건 그만큼 인천의 정글러인 김종 선수가 이거는 자신감 있다 캐리 하겠다라는 의미로도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리가 등장했는데 예. 요즘 제리는 어느 라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탑 제리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미드 또는 원거리 딜러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상대에게 혼선을 줄 만한 제리 픽이 세 번째 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의 네 번째 뱅카드가 사용되겠습니다. 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탑 미드 일단 아칼리 밴을 했고요. 인천광역시는 이제 세주아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챔피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세주 요네라든가 그렇죠. 세주 레넥톤 예. 그리고 뭐 세주 아트록스 등 그런 예. 근접 AD 챔피언을 밴해주는 게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네 밴이 나왔어요. 네. 세주아니와의 시너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단 인천광역시가 자르고 시작을 하고요. 이번에 아칼리 밴이 나온 이후에 미드 밴 네. 요즘에 또 AP 미지 메이지 그런 챔피언들의 비중이 많이 올라간 점도 있는데 그냥 무난하게 암살자를 밴을 할 일단 아트록스는 본인들이 밴했습니다. 그렇네요. 자, 상대 탑 라이너의 탑서머의 아트록스도 조금 견제를 하는 듯한 모습이네요. 요즘 메타상으로 저는 레넥톤이 꽤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야쏘 밴이 나왔습니다. 예. 자, 야소도 충분히 조국 카드로서 나올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 밴으로 확실히 좀 올려놨고요. 아무래도 상대 미드에 대한 견제가 좀 소위 좀 세게 들어가는 장면이 있네요. 예, 아무래도 세주아니가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선택은 아지르네요. 아지르가 또 최근에 버프를 먹었거든요. 예. 기본 체력 재생도 좀 올라갔고 예. 방어력도 한 3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니달리 정글이 나왔다 그러면 미드에는 AD 챔피언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아지르 나오면 된다 그런 마인드로 지금 등장했죠. 자 그리고 이제 사거리도 좀 길게 늘려줄 수 있는 아지르를 픽을 했고요. 여기에 코르키로 대응하나요? 네 충분히 뭐 코르키가 뭐 인광탄의 마나라든가 그런 너프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네. 딜적인 측면에서는 너프가 없었기 때문에 등장을 했고요. 예. 자 레넥토는 약간 뺏어가는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레넥토를 뺏기게 되면 상대 조합이 너무 강력하다. 그렇죠. 앞라인에서 세주 레넥이 버티게 되면은 예. 뚫고 지나가기 좀 어렵다는 판단으로 레넥토를 뺏어왔어요. 자 강원 특별 작치를 오! 오! 저거 오, 신났어요 서포터, 신났어요 네. 서포터 선수예요. 제가 예. 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인사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셀카도 찍고 그랬는데 상당히 예. 밝은 친구예요. 예. 오 지금 리듬을 타면서 네. 아주 좋아요. 박우진 선수 자 그래서 오! 이렐리아를 픽을 합니다. 아니 이거 예. 탑솔로가 재밌는 챔피언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네네네 아니 이게 지금 레넥톤이 나와있는데 이렐리아가 나온다고요? 와 여기서 레넥톤을 보고 마지막 픽으로 이렐리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의 이제 최혜국 선수인데요. 물론 좀 재밌게 가려고 하면은 아지르 탑으로 보내고 예. 이렐리아를 하는 게 오히려 라인전은 서로서로 편한 측면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이렐리아가 탑으로 갈 거고 그러면 레넥톤이 이렐리아 만났을 때 그렇게 압박은 없거든요. 네네 그래도 최혜국 선수가 정말 재밌는 픽을 한다고 했는데 이렐리아를 들고 나왔습니다. 와 지금 뭐 표정들이 지금 인천 팀들이 오 이거 라인 어디야? 하고 지금 막 당황하는 표정들이 보이거든요. 예예. 저 인천광역시와 광원특별자치도의 첫 번째 경기고 준비가 돼 있는데 아 약간의 지금 선수들이 당황한 표정들이 있는데 네. 피니쉬가 좀 있다고 해요. 예. 그렇군요. 예. 자 경기 계속해서 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좀 양 팀이 서로 좀 밸런스 있는 조합을 좀 뽑았다라는 측면이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 팀이 조금 더 색깔이 있는 이렐리아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계속 이렐리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레오나 선픽 이후에 강원도 일단은 단단하게 세주아니와 알리스타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밸런스를 챙겨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렐리아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게 가능할까? 좀 레넥톤 상대로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렐리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포 때 몰락한 왕의 검이 뜨게 되면 정말 강해지는 챔피언인데 네. 레넥톤 같은 경우는 보통 강신을 크게 되면 체력이 펌프되고 그 다음에 바로 죽지 않기 때문에 이렐리아가 솔로킬을 내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일단 최혜국 선수가 자신 있게 뽑았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자, 인천광역시와 광원특별자치도의 경기 뱀픽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넥톤, 니달리, 코르키, 이즈, 레오나 이즈르과 레오나가 픽이 됐고요. 강원은 이렐리아, 세주원이 아지르, 제리와 알리스타로 선택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인천 광역시 팀 같은 경우는 지금 LCK에서 당장 등장해도 천호 이상하지 않는 정말 좋은 조합의 뱀픽을 잘 구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탑 정글의 초반의 압박 그리고 미드 코르키의 무난한 성장 그 다음에 중반한테에서는 이즈 코르키의 포킹 조합 이니시의 레오나 네. 대충 봐도 뭐 밸런스가 좋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조합을 잘 뽑았고요. 네. 상대적으로 강원 특별자치도도 다름 좋은 조합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더 좋은 조합 네. 이렐리아, 제리가 후반 갔을 때 그런 캐리력 그 다음에 사이드 운영 그리고 아지르가 최근에 버프를 먹었는데 프로도에서 아지르는 정말 강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무난하게 가면 우리가 더 세다 네. 후반 캐리할 수 있다는 조합으로 보입니다. 자 강원 특별자치도 선수들의 PC에 좀 이상이 있는지 좀 체크가 되는 모습이고요. 서포터 선수가 아까 신나게 좀 댄스를 쳤는데 네. 약간 좀 컴퓨터가 흔들리지 않았나 지금 뱀픽을 하다가 제가 앞서 이제 픽이라고 설명드렸는데 픽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저는 예. 이렐리아 픽이 맞는지가 좀 의문이 되는데 아니면 예. 좀 픽 과정에서 약간의 네. 좀 속도가 그래도 여유 있는데요. 네, 우리 뭐 이렐리아도 잘한다. 상관없다. 예. 픽이 잘못되던 말든 우리는 예. 잘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환한 모습이네요. 사실 2부대까지 오는 선수들 뭐 탑솔로 선수들은 피지컬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렐리아 거의 기본 소양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네.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또 서포터 선수가 저렇게 스마일하게 웃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팀이 좀 불리하더라도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팀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양팀의 경기 첫 번째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봐도 역시 인천광역시의 쌍포 그리고 삼포 니달리까지 멀리서 쏘는 조합이 매서워 보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분명 인천광역시 농심 레드포스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프로팀 어떻게 보면 1군 2군 선수들의 플레이를 많이 봤을 거고 요즘 메타 챔피언도 잘 알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뱀픽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16강전 첫 번째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기 단판으로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정말 경기 초반에
설계 잘못하면 혹은 실수 하나 하면 그대로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판 한 판이 정말 중요하고 예. 또 첫 판이잖아요. 기세적인 측면에서 1승을 하고 시작하게 되면 나머지 팀이 네. 또 다 승하면서 1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무대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더 긴장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뱀픽에 대해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뱀픽이 다시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예. 계속 강조를 했지만 예. 내내 좀 보고 이래자를 뽑는다? 네. 이건 솔직히 정상적인 픽은 아니거든요. 흔히 말해서 네. 이제 맞으려고 하는 픽이 되니까. 진짜 그거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네. 확실히 좀 픽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 선수들 곁에 이제 앞서 이제 심판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게 아마 인천 선수들에게도 다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천 선수들도 아까 전에 표정을 봤을 때 뭐야 왜 레노톤 선수들 이벨리를 보고하면서 당황하는 표정들이 역력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충분히 픽 쪽으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예. 되면 이제 마지막 픽이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앞서도 이제 한상용의 설에게 최국 선수가 좀 재밌는 픽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네. 이렐리아를 들고 나온 거야라고 잠시 착각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때와 장소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죠. 막 나왔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챔피언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레네톤 상대로 충분히 뭐 나루 같은 챔피언도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무난한 챔피언은 나루로 보이는데 예. 이 최혁 선수가 또 색깔 있는 선수라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떠한 챔피언이 나올지는 예. 인게임 창으로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겠네요. 자, 뱀픽이 선수들이 준비가 되고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큰 변화 없이 아마 탑에서의 변화 정도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픽으로 봤을 때 탑 이렐리아 챔피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대회 출전할 수 있는 챔피언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패치돼서 아지르 같은 챔피언도 오늘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여지없이 등장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탑 챔피언만 어떠한 챔피언이 나올지가 궁금하네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상태가 잘려있는 상황에서는 나르가 가장 좀 무난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나르가 또 등장을 예. 해서 초반만 또 잘 넘기게 되고 황금장화 등장한 이후에 나르가 또 레네톤을 이기는 그런 구도도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키와 아지르, 오승준 선수와 한지훈 선수의 미드 대결도 너무나 재밌을 것 같고 이즈레오나와 제리 알리스타 이렇게 좀 비슷하게 다시 한번 나온다면 어느 쪽에 좀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즈레오나가 예. 초중반 주도권 잡고 2레벨 그리고 3레벨 이후에 포킹할 수 있는 타워에 어떻게 보면 박아두고 때릴 수 있는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리 알리스타 같은 경우는 6레벨 이후에 꽤 강한 궁극기 조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6레벨 이후에는 어느 정도 버틸 힘이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세주아니의 초반 동선이 중요한데 네. 문제는 니달리예요. 니달리가 예. 세주아니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니달리 입장에서는 세주아니를 괴롭힐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기 때문에 세주아니 입장에서도 사실 뭐 6레벨 전까지는 도와주기는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최근 경기에서 탑 정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광동 대 티온의 경기였었는데 네. 그 당시에 광동이 레네톤 니달리를 잡고 탑 다이브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오노 선수의 세주아니가 빨리 좀 예. 커버플레이를 해주면서 예. 킬을 따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물론 약간의 좀 실수가 있어서 니달리가 평타를 잘못 지냈습니다만은 네. 그런 식으로 탑 다이브가 설계가 될 거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 정글 세주아니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정말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인천과 강원의 선수들도 아마추어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런 다이브 동선, 다이브 설계를 잘할 수는 있는데 그게 정말 킬까지 이어지고 다이브 성공까지 이어질지는 대회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좀 천천히 보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정글러 동선이 어떻게 짜지느냐 예. 탑을 그냥 아예 버리고 바텀 갱을 보느냐 아니면 탑 다이브를 봐주면서 중반 운용을 하느냐 그런 싸움일 것 같은데요. 이게 정글러가 약간의 센스가 부족하거나 내지컬이 부족하게 되면은 다이브 타임을 놓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챔피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레넥톤 니달리면 웬만한 챔피언들 다 다이브가 됩니다. 예. 전 레넥톤과 니달리기 때문에 강원 입장에서도 상체 픽, 탑 픽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세조아니의 동선, 니달리를 피해서 얼마나 좀 잘 성장하는지 그리고 니달리의 다이브를 어떻게 좀 빠르게 좀 커버 와줄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 자, 뱀픽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광역시는 변함이 없어요. 레넥톤, 니달리, 코르키, 이지르, 레오나 조합을 들고 나왔고요. 강원은요 오른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른 너무 좋아요. 지금 조합에서
네네톤 상대로 중반, 초중반부터 약간 잘 버틸 수 있는 챔피언 중에 하나고요. 예. 그리고 또 후반 밸류들, 그 다음에 오른의 걸작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드러눕는 조합이지 않을까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라인전 주도권이 강하고 굴리기 좋은 인천 광역시 조합을 예. 강원특별자치도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예. 강원도만의 그런 끈끈한 힘으로 중후반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조합이면 사실 이달리가 어느 쪽을 좀 키워야 될지 편하게 좀 보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탑 쪽에 오른을 좀 어느 정도 견제해야 되고요. 네. 근데 오른 같은 경우는 집을 가지 않아도 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예를 들면 루비 수정 사면 또 그만큼의 체력 펌핑이 되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버틸 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김주영 선수가 무난하게 6레벨을 찍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세주안이 괴롭히고 라인전 갱킹 또는 오브젝트 잘 챙기면서 네. 한마디로 스노우볼을 잘 굴려야지 승리할 네. 수 있습니다. 핑만 봤을 때는 강원 특별자치도는 앞서 이제 한성용 해설이 눕는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진짜 쉬워 보이진 않는 조합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진짜 한 20분만 지나가면 네. 타 조합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른의 그 멀리서 강재인이시 세주아의 예. 빙하 감옥 그 다음에 알리스타 앞에서 다 맞아줄 수 있는 단단함 네. 그리고 아지로와 제리 후반 포텐 장난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예. 이게 과연 체급에서 버틸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예. 흔히 말해서 이제 딸깍 조합이 좋은 이유는 추우면서도 강력하기 때문인데 강원은 그런 면에서는 사실 좀 많이 좀 멀어 보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거를 스노볼을 굴릴지 아니면 버틸지 못 버틸지 이게 중심 핵심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제 16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리그 오브 레전드 16강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인천광역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기. 경기 준비됐습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블루에서 스타트하고 있는 인천이고요. 레드에서 스타트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여러 가지 조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시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모든 조들이 강하긴 하지만 예. 나름 꿀조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B조, D조가 꽤 강한 팀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네. 여기에서 1등을 해야지만 이 D조2랑 맞붙을 수 있고요. 초반 인베이드 상황. 오, 자, 아지르 쪽인데요. 알리스타가 아직은 밀어낼 수는 없고요. 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알리스타도 잘 밀쳐내면서 빠지고 있는데 이거 근데 메오나 계속 돌아오거든요? 쫓아갑니다. 이제 스킬 쿨이 스킬 쿨이 전멸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멸이 빠져요. 그렇습니다. 초반 인베이드 상황에서 레오나가 득점했어요. 네. 경기 초반에 가뜩이나 이제 제리와 알리스타가 좀 쉽지 않은 조합인데 더 힘들어지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레벨 되기 전에 이미 맞아야 되는 조합인데 피도 지금 반피가량 깎였기 때문에 오 니달리 창? 창까지 날아옵니다만은 끝사거리 닿지 않았고요. 이렇게 되면 니달리가 지금 설계를 했죠. 이미 적 블루 진영을 먼저 스타트를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여차하면은 3레벨 이후에 바텀 5도 가능한 조합입니다. 자, 일단은 와드로 상대 블루가 우리의 블루가 뺏기고 있다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하고 있는 강원이고요. 자, 니달리가 이제 블루 먹고 두꺼비 먹고 이제 다이브를 설계할 건지 네. 아니면 적당하게 카정만 하고 본인들 쪽 블루를 지키면서 탑 쪽에 다이브를 할 건지 어느 쪽으로 갈지가 키포인트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니달리 맘이에요. 자, 일단은 제리 쪽으로 스킬이 들어가면서 제리에게 일단은 딜교 좋은 딜교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2레벨을 먼저 찍는 싸움을 봐야 되는데 제리 알리스타가 이렇게 나오기조차도 힘들고 사거리도 좀 짧고 알리스타가 서포터 중에 1레벨 가장 약한 서포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니달리가 어슴스 때를 다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꺼비까지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텀이 아무래도 눈이 가고 있는 니달리고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딜교한 한 이후에 상대방 레벨이 지금 현재까지 11레벨이고 근데 웨이브를 악비전 활용. 네, 딜교하는 잘해놨는데 웨이브를 지금 빨리 밀지 않았기 때문에 니달리가 약간 시간이 뜰 수는 있습니다. 이제 3레벨 찍었거든요. 그렇네요. 대포 라인이고요. 시간을 좀 많이 소비하고 있어요. 그 네. 사이에 제리가 집을 일단 찍습니다. 확인은 안 됐어요. 차라리 집을 가는 게 나아 보였는데 하지만 취소했군요. 귀한 취소예요. 자, 이렇게 되면 세주아니가 빨리 와야 되고 세주아니가 네. 오고 있고 창 맞았어요. 일단 알리스타에게 들어갔고요. 레오나 전면 활용. 제리가 아래쪽으로 빠졌어요. 자, 먼저 잡니다. 자, 아직까지는 안 잡혔습니다. 퍼스트블루 제리 잡았고요. 빠져나가고요. 그다음에 리달리가 알리스타까지 잡았습니다. 더블 캐. 와우. 이게 세주아니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다이브를 했고 먼저 제리 잡고 알리스타 잡고 천천히 잡아주면서 2대0. 와, 너무 이득 받는데요. 자, 바텀에서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인천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확실히 세주아니가 진짜 오기한 2초 전이었는데 과감하게 돌파를 했고요. 레오나의 이니시 그리고 니달리의 딜 정말 정확하게 잘 들어갔어요.
포터복으로도 이제 분산이 되면서 이지리얼까지 맞아주면서 더블킬이 니달리에게 기록이 됐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세주안 입장에서는 정글 도는 게 더 힘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세주안이는 이미 정글러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니달리는 예. 지금 본인들 캠프가 풀 캠프가 살아있거든요. 맞습니다. 잘해야지 세주안이가 지금 바위기 하나 가져가면 다행인 상황이죠. 발키리 뒤쪽으로 한번 끊어줬습니다만 딜교에만 만족을 해야 되는 알리스타와 아지르고요. 알리스타가 초반에 좀 막고 시작했고 2레벨도 밀리고 그 다음에 세주안이가 커버 플레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이브를 당했기 때문에 동선상으로도 손해를 너무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지리얼이 2킬 먹어도 좋은데 초반에는 정글러가 먹은 게 더 좋잖아요. 네네. 니달리 2킬입니다. 예. 자 레오나도 이제는 발이 풀려서 미드 쪽을 한번 찍고 가고요. 와 이거 제가 상대방 입장이면 강원도 입장이면 이거 초반에 좀 터졌으니까 우리 재경기하자 연습경기면 예예예 그럴만 할 정도로 지금 초반에 어려운 상황이고 탑도 확실히 레넥톤 오른 구도이기 때문에 네. 오른이 아무리 잘해도 초반에 버티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레넥톤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올 거라는 게 확실히 좀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빠질 수 있어. 윈보딩 한번 치면서 아래쪽으로 만년설이도 터트리지 못하고 있는 세주안이 오른입니다. 맞습니다. 자르고 토막내위기도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주안이 초반 동선도 걸려있는 상황이고 이제 다시 캠프를 돌아야 되는데 니달리 같은 경우 아마 풀캠프 돌고 나서 정비한 이후에 또 다음 플레이가 예측이 되는데요. 일단은 더 아빠 플레이 해주고 있네요. 자 경기 시작 5분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글로벌 골드 차이가 말도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5분이 아직 안 됐는데 2400골드가랑 차이가 나고 있고요. 바텀에서 또 지금 잘 들어왔어요. 제리 불렸어요? 제리 현재 지금 스펠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 그리고 알리스타도 아프거든요. 알리스타 지금... 이제 스킬이 빠졌거든요. 너무 연약해요. 하나, 하나. 지금 위험한데요. 너무 연약해요. 안심보다 더 부드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소고기? 굉장히 부드럽게 편하게 먹었어요, 이지리얼이. 그렇습니다. 맛있게 이지리얼이 드디어 킬을 기록했고요. 네. 와, 이렇게 되면 알리스타가 6레벨 찍을 때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 탑에서도 CS 격차가 너무나 큰 상황이고요. 제리가 스펠이 없는 상황에서 붙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드래곤을 챙겨가는 인천광 역시입니다. 와, 5분 30초 만에 지금 드래곤 압박해주는 플레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6분 6초까지 챙겨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 스노우볼 자체가 너무 빨리 굴러가는 측면들이 있고 확실히 좀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팀의 그런 실력 장난 아니네요. 자, CS도 이제 10개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미드라인이고요. 자, 니달리가 지금 CS도 잘 먹고 있고 킬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현상금이 150원이 썼다가 다시 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발키리 아래쪽으로 쏘아줬고 몰피 이제 6레벨이 됐거든요! 전멸로 빠지면서 솔로 킬을 기록합니다! 와, 6레벨 찍고 나서 바로 전멸 황제의 진영을 썼는데 네. 아, 이거 너무 뻔하잖아! 하면서 전멸로 반응해주면서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승준 선수! 미드라이너 개인 대결에서 오승준 선수가 한 수 위의 기량! 눈에 뻔히 보인다라는 것을 지금 경기 화면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또 게임이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한지훈 선수가 좀 뭔가 좀 메이킹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정확히 막히면서 더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저 킬스코는 벌써 4대 0 너무나 큰 격차입니다. 자 확실히 인천팀이 초반 그런 설계, 다이브 그리고 또 개인 라인전 실력도 좋다 보니까 지금 4대 0 스코어에 골드 차이도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좀 들어눕는다? 아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들어눕기에는 일단 인천광역시가 그냥 이불을 들쳐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중동 축구가 예. 본인들이 이제 뭐 한 골 놓고 나서 들어놓고 일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이미 뭐 3대 0, 4대 0인데 들어놓을 수 없잖아요. 예. 일어서서 때려야 됩니다, 지금. 자, 세주안이 아직 5레벨이고요. 니달리 눈 마주치자마자 포탑 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레넥턴의 오버파밍도 견제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니달리까지 옆에 있기 때문에 세주안이도 커버 플레이 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바텀에서도 지금 정조준 일격 알리스타에게 레오나 지금 오치훈 선수가 그냥 상대 보이면 그냥 들어가요 지금. 과감하게 갑니다. 이지료를 또 믿고 있고요. 자 미드 같은 구도는 지금 본인의 필살기를 어느 정도 좀 썼기 때문에 아지르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자 알리스타 포탑 앞에서 쿵쾅. 아 그래도 오히려 많이 맞네요. 잘못 들어가다가 진짜 예. 혼에 겨납니다 지금. 앞비전 활용. 제가 이지리얼 하는 선수 입장이면은 예. 너무 게임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지리얼로 앞비전을 지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렇습니다. 앞비전 써도 너희가 어쩔 건데 예. 어떡할 거야 하면서 압박 주고 있는 장면들이고 그만큼 게임이 좀 편한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니달리도 지금 뭐 정글링을 돌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미 또 유충도 다 챙겨놓은 상황들이고 예.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들이죠.
자, 아지르가 병사 활용해서 뒤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요. 세주안이의 6레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주안이 지금 현재 5레벨에 멈춰있고 니달리와 현재 순간적으로 2렙까지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강원도 팀 같은 경우는 6레벨 이후에 강한 조합들 시시기를 활용해서 상대방을 끊어먹는 플레이가 필요한데요. 네. 문제는 지금 6레벨 되기 전에 너무나도 좀 고통을 많이 받았고 템 차이도 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확실히 앞선 숫자 싸움을 해야지 뭐 2대2 교전이나 3대3 교전을 하게 되면은 3대0 또는 2대0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신중하게 플레이해야 됩니다. 포탑 방패 그리고 CS 차이에서도 1킬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탑솔로 간의 대결이고요. 탑, 미드, 바텀, 정글 모두 인천광역시가 현재까지는 큰 스코어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마주쳤어요. 자, 니달리 창 빗나갔고 자, 레오 나오고 있거든요. 제리가 일단은 네. 끊기지 않고 스파크 돌진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스파크 돌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견제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다행히도 세주안이가 근처에 있거든요. 그리고 6레벨이 됐어요. 빙하 감옥을 일단은 배워둔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알리스타 레오나는 한까지 5레벨이고요. 자, 그래서 니달리의 선택. 일단 창을 한번 멀리서 날려봅니다. 자, 뭐 이 정도까지만 견제하고 니달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라인 가도 충분하고요. 예. 자, 그리고 세주안이 위치도 확인됐습니다. 자, 아지리도 상태가 좋지 못해요. 포탑 방패 한 칸을 또 채굴하고 있는 코르키. 와, 근데 탑 채굴이 벌써 9분인데 그러게요. 내력도 순수 힘으로 지금 3칸 채굴이면은 와, 지금 또 어마어마하게 375원을 벌었거든요. 이미 뭐 거의 1킬 1러시를 했습니다. 레넥톤 입장에서 벌써 양 탑솔로 간의 골드차가 700, 800골드까지 벌어졌고요. 그렇습니다. CS 차이까지 합해지니까 거의 예. 2배 정도 지금 골드차에서 한 700을 맞이 벌어둔 상황인데 예. 와,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가게 되면은 오른의 걸작 시스템이 되려고 하면 13레벨까지 버텨야 되는데 예. 아직 멀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이에 오브젝트 타이밍도 빠르게 굴리고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 입장에서는 그런 변수도 최대한 줄여줬고요. 요즘에 아마추어 선수들이 뭐 드래곤 3개, 4개 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성격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분명히 이니시를 걸고 한타 싸움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이 정도 격차에서는 한타 싸움 하기는 약간 좀 무리로 보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4대0의 스코어에서 최소한 1킬, 2킬 따면서 어느 정도 회복한 이후에 한타를 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자, 일단 다음 유충 싸움이 준비가 되는 것으로 보여요. 일단 니달리가 세주안이 쭉 들어왔고요. 레넥톤이 강신 키면서 끝까지 갑니다. 양떼도류까지 활용을 하면서 남은 피를 최대한 줄여놨고 그 다음 니달리가 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1대1로 솔로킬을 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다이브 예. 설계를 위한 어떻게 보면 사전작업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세주안이는 항상 지금 탑에 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르면 솔로킬로 빠져나갔는데 니달리 일단은 전멸! 세주안이가 끊어주긴 하는데요. 일단 전멸까지 뺐고요. 창각을 최대한 주지 않습니다. 세주안이 이런 플레이가 정말 좋은 게 탑도 좋지만 이렇게 바텀에서 무한 푸시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지르 레오나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아지르가 움직이고 있는데 노출이 이 변수가 마드로 발각이도 했습니다. 이게 전맵에지 맵팩이 켜있기 때문에 네. 어딜 가든 알 수밖에 없습니다. 바텀 입장에서도 미드 미아핑이 찍혔을 때 우리겠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규모 한타가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지금 골드 차이가 지금 5천 골드가 넘게 벌어져 있다는 게 라인전 체급 자체가 인천광역시 어마어마합니다. 자, 5천 골드 이상의 격차가 이제 벌어지고 있고 두 번째 유충과 함께 첫 번째 포탑까지 깨고 있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와, 제가 뭐 팬픽 상황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스톱을 얼마만큼 잘 굴리냐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굴리는 정도가 아닌데요. 그냥 완전 폭파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와, 너무나 크게 굴러가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 강원 특별자치도는 이런 경기 초반에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는 조합이었는데 발생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바텀에 다이브, 그다음에 솔로킬, 탑 압박 등 너무나도 많은 그런 불안 요소들이 있었고 현재까지 좀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뭐 코칭 세포 입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더 누워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 레넥톤 킬이 없는데 템 상태가 좀 이상한데요? 지금 뭐 헤르머스 발걸음에 지금 실계 양날 도끼까지 벌써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른의 그런 두꺼운 피부가 아직은 아니거든요. 자, 레넥톤이 상륙했어요. 일단 황제 진영 밀어내는데요. 아지르가 레오나! 흑적 폭발로 잡았어요. 그리고 또 연달아서 압박 주고 있죠. 자, 알리창 모이긴 한데 이니시가 좀 어렵고요. 이네오건 그리고 레오나가 탄탄합니다. 자, 니달리 살았고요. 니달리 이러면 코르키 포킹 알리스 와, 일단 살았어요. 3개 다행이에요. 예. 제리는 일찌감치 전장에서 이탈. 그렇습니다. 미드 압박도 해주고 있고 66층이기 때문에 타워 압박도 잘 되고요. 그리고 니달리는 여유롭게 드래곤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워낙 챔프들의 성장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니시를 열었던 인천광역시가 또 한 번의 스코어를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밀려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드 압박 바텀 파워 게인지고요. 드래곤도 줘야 되고요. 스노우볼을 더 굴리고 있습니다. 킬은 예. 1킬밖에 안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뭐 청골드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죠. 이즈리얼은 한타에 합류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텀 채굴하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일단 아지르가 전장 2타겟이 됐고요. 그리고 뭐 세주아의 빙하가 먹고 잘못 날아간 장면들이 이제 보였죠. 예. 자, 그리고 와서 알리스타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오른 알리스타가 버티면 초반에 딜이 안 나오니까 딜러진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를 잡기는 어려웠습니다. 맞습니다. 자, 알리스타가 정말 살아간 게 천만다행이었던 상황이었고요. 자, 정글 레벨 3레벨 차입니다. 많이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레벨 차이, 경험치 차이, 그리고 템 차이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뭐 1코어가 어느 정도 떠있기 때문에 지금 뭐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오, 전체적인 골드 차이가 지금 탑도 뭐 2,000골드 가까이, 정글도 네. 2,000골드 가까이 어마어마한데요. 자, 불리한 상황에서는 이런 오브젝트 싸움에 인원 숫자를 조금 더 배치를 하면서 한타에서 이득을 보는 장면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4대5가 돼도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은 한 3대5 정도 하면은 비슷한 싸움이 나올 것 같고 생존궁이 됩니다. 맞습니다. 랭톤 붙기만 했는데도 궁이 빠져야 되는 슬픈 아지르의 그런 현상들이고 예. 전령도 그냥 무난 편하게 치고 있는데 나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미드 깨졌고요. 정조준 일격 뒤쪽에 있는 민영 긁기만 해도 이겨를 입장에서는 만족스럽겠네요. 자, 지금 15분도 되기 전인데 미드 1차 타워 파괴했고요. 라인전 끝나고 골드 차이가 이제 8,000골드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 좀 터뜨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과연 버틴다고 승산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인천광역시 전차가 브레이크가 없어요. 맞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진짜 하나생명 이상급의 전차로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예. 와, 인천이 진짜 여러 가지 e스포츠 대회를 많이 열고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다. 확실히 선수들이 좀 강하네요. 자, 그리고 탑에 바로 전령 소환을 하면서 탑 2차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코르키와 니달리 오른 그냥 지켜보고 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전령 박치기까지 성공하면서 탑 2차까지도 골드를 또 달달하게 획득하고 있고요. 예. 자, 66층의 힘까지 또 느껴지고 있고 이러면 또 미드도 비잖아요. 그렇죠. 미드가 비고 바텀도 비어있고요. 여기 막으면 반대쪽이 비어있는 그런 상황들 계속 지금 구멍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레넥톤도 이제 미드 쪽으로 걸어오면서 합류가 되고 있고요. 미드의 양팀의 본대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불리한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끊어먹기인데 끊어먹기를 하려고 하면 상대팀이 실수를 해주거나 어떻게 보면 인력 그런 챔피언들 숫자에서 부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적당하게 배치가 되고 있고 중요하게 타워 압박하는 곳에서는 레오나 강상이 있기 때문에 이니시 걸기도 쉽진 않습니다. 자, 바텀 쪽으로 이제 눈을 들면서 바텀 이체를 또 노려보고 있고요. 아지르 쪽인데 흑적 폭발 맞았고요. 창이랑 그리고 레넥턴이 들어가면서 마무리 됩니다. 와, 아지르 선체로 죽었어요 지금. 지금 세 선수의 연계는 프로급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 너무 하잖아 할 수 있죠. 지금 타워가 있는데 맞습니다.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봉변 당했어요. 그냥 본인은 받아먹을 생각밖에 없었고요. 지금 이거 한 대거든요. 근데 미드 2차도 깨겠는데요. 미드 2차 날아갑니다. 와, 일단은 강원도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멘탈을 좀 회복하면서 좀 편하게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막 역전 생각보다는 일단 1킬 먼저 하자. 6대0이니까 예. 현재 지금 오브젝트도 지금 빵이거든요. 예, 예. 모든 걸 다 줬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만들어가면서 현상금 챔피언 따고 그다음에 뭐 타워 채굴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 한 번에 뭐 대역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섣부른 생각이고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걸어 나가야 되긴 합니다만 그 계단의 높이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계단이 너무 높아서 지금 다리가 거의 한번 찢어질 만큼 높이 올려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봐도 오른 그런 그다음에 세주안의 궁극기가 정확하게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각을 줄지가 궁금하네요. 궁극기 밸류는 뭐 강원 특별자치도도 높은 챔프들이 많습니다만은 다만 지금 챔프들의 성장세가 너무 좋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야가 잘 잡힌 곳이 본인들의 레드 쪽엔 시야가 잘 잡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겁니다. 코르키를 발키리 활용을 했고요. 빙하감옥 일단은 전면을 빠졌어요. 박치기 성공. 이렇게 되면 코르키를 잡은 이게 알리스타에게 이게 좀 아쉽긴 예. 합니다만은 어쨌든 요즘 괜찮아. 예, 예, 알리스타 더 단단해지겠죠. 이럴 때 솔직히 킬 양보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충분히 여유는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예. 역시 서포트 선수 좀 호감 있는 선수고요. 예. 자, 그렇지만 또 바텀에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손해는 큰 손해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천 팀이고요. 자, 내가 포탑까지 레넥톤이 업적이 바로 앞 포탑까지 제거를 했고요.
17분대인데 지금 억제기 압박해주고 또 미드타워까지 지금 5대3대 그냥 레넥톤이 드리블을 칩니다. 지금 레넥톤 제가 봤을 때 2대1로도 오쪽 폭포에 다이브 미드고요. 자 앞라인 계속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아리 오른 먼저 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킹까지 합류가 됐고요. 아지르와 제리는 전장 이탈이 됐습니다. 아니 탱커들이 3개나 챔피언들이 있는데 거의 뭐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고 있어요. 그냥 여름이에요. 진짜 한여름입니다. 아니 이거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아이스크림이에요. 아니 농심내 18분 됐거든요. 속도를 냅니다. 속도를 내요. 뭐 이 친구들 집에도 안 가는데요? 집 가지 않고 넥서스 앞 두 번째 쌍둥이 포탑을 깨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지금 18분 있죠? 핫한 도난! 핫한 도난! 자 그래도 레오나가 너무 잡았어요. 정조준준이요? 자 그리고 알리스타 잘 들어갔습니다. 알리스타 좋아요. 그다음에 이즈리를 앞쪽에서 싸워주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득점했고 지금 3킬을 만들어내고 있는 강원 특별자치도. 자 그래서 7대3으로 쫓아가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여전히 만골드 이상의 차이긴 합니다만 이런 포인트가 필요했던 강원이죠. 그렇습니다. 7대 지더라도 상대방 킬 좀 내고 그래야지. 이게 리그제다 보니까 다음 경기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한 뭐 1패하고 2승하면 되잖아요. 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자 그러나 잡혔던 게 레오나이기 때문에 인천 입장에서도 괜찮다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니달리 여유롭게 바다의 드래곤까지 챙겨가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딜러진들 특히나 또 이즈리얼이 노데스로 잘 크고 있기 때문에 코르키만 이랬습니다 현재. 그렇네요. 아 근데 킬을 지금 아지르나 제리가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그 현상금을 알리스타가 먹은 게 네네. 아직도 약간은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요. 자, 상대방들은 지금 2코어가 완성된 선수들이 그런 챔피언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되는데 아 알리스타가 이거 선을 넘었는데요. 19분 20초 바로 나오기 전이었는데요. 알리스타가 조금 앞으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서포터의 운명이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예. 아, 그만큼 좀 불리한 상황들이고 이미 지금 거의 뭐 투옥제기 가까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 그리고 또 쌍둥이 타워도 거의 다 파괴가 되어 있고요. 예. 자 마지막 교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레오나가 혼자 앞에서 시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레오나 지금 너무 단단한 챔피언이고 지금 예. 세주아니보다 더 단단해 보이고요. 지금 막말로 1대1 교전에도 안 밀릴 만큼 레오나가 단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 뭐 뒤에 있는 동료들도 믿고 있는 레오나고요. 여기서 끝낼까 그럼 한번 보나요? 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예. 바로 먹고 와 이 친구들 좀 잔인한데요? 확실하게 라인 밀어둘 거 밀어넣고요. 네. 그냥 가도 되는데 바로까지 먹고 아예 그냥 변수를 없애버리겠다. 이거 시야에서 한타 전환해도 인천이 대승을 앞두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스틸 한다고 해서 게임을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다음에 없는 5대4 선수를 줄까 했는데 오히려 들어갑니다. 알리스타와 별동대 매치했어요. 별동대 매치해서 물렁살이고요. 앞라인부터 이걸 노렸죠. 우리는 바로보다도 너희를 위해했다. 예. 나오면 다 잡아주겠다는 생각으로 체를 만들어내고 있고 순간이동 턴의 순간이동 아 쌍둥이도 없는데 이거 누가 막나요 이거 그리고 아지르의 동선을 레넥톤이 끊어냅니다. 자 창 맞췄어요. 전멸 있었어요. 정조준 이겨 깔끔합니다. 아 인천 선수들의 합이 아 지금 팀콜이 너무 깔끔해요. 네 이거는 넥서스 때리는 것보다 조금 더 킬을 만들고 게임을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넥서스 1.4 하면서 넥서스를 이렇게 파괴시킵니다. 지지 인천광역시 브레이크 없는 전차 결국 첫 번째 경기를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반 설계 인베이드부터 다이브 그리고 한타력 와 그냥 뭐 너무나 잘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예. 앞서 이제 넥서스 쌍둥이 포탑에서 한타에서는 그 당시에 패배하긴 했습니다만은 큰 이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강원도 선수들이 이제 끝나고 이제 서로 간에 피드백을 해주고 있는 장면들인데 예. 아무래도 인베이드를 너무 좀 쉽게 당했다라는 측면들이 있었고 예. 좀 돌아가서는 뱀픽에서 조금 더 주도권 있는 픽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인천 선수들 카메라를 보면서 이제 인사를 건네고 있고요. 확실히 농심레드 포스 아카데미 선수들이 이제 한 팀으로 뭉치다 보니까 이 체급에서는 적수가 없다라는 느낌까지 듭니다. 그렇습니다. C조에서는 확실히 조 1위 후보, 강력한 1위 후보 인천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위를 해야지 D조 2위랑 만날 수 있거든요. 네네. D조들 뭐 저희가 다음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정말 어마어마한 팀들이 다 출전해요. 예. 대전, 대구, 광주, 서울이 한 주에 속혀있는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젠지 스콜라스, DRX 신한 선수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예. 대전 섀도우도 있고 네, 어마어마한 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자, 잠시 후 리그 오브 레전드 16강전 D조의 첫 번째 경기 대전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 이 두 팀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